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 가장 만나보고 싶어하는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박정대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화장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되게 우울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오늘 뭐 LG생활건강 한때 뭐 최고의 우량주였는데 100만 원을 깨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됐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산업 전체적인 이 실적들이 어떤지 좀 오버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실적은 애초에 메이저 브랜드 업체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스픽이죠. 뭐 실적과 대중국 브랜드력은 그냥 뭐 양호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뭐 인센티브 같은 일회성 인건비 같은 것들 나올 수 있고 또 4분기 또 특유의 재고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항상 좀 변동성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스픽은 매출은 문제가 없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그 인건비 쪽에서 조금 부담이 더 증가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이 12월 달에 상당히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한 1,000억 정도가. 그러면 그게 바로 GP 마진도 되게 높기 때문에 바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영업이익은 한 200억 이상 예상보다 좀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연초에 프리뷰를 할 때는 사실 12월 실적을 다 그렇게 숙지를 못하면서 분위기를 보고서는 포캐스팅을 하는 건데 조금 12월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온 다음에는 좀더 정확해지는데 지금 실적은 메이저 브랜드 업체들은 좀 부진하다 예상보다 애초 예상보다. 그리고 ODM 업체들은 실적이 괜찮아요. 예, 좋아요. 예. 워낙 지금 중국에서 코스메스 같은 경우 고신장을 하고 있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국내하고 중국, 미국이 다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ODM 업체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력에 따라서 조금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부진하고요. LG 트웨니스가 좀 브랜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내나 중국이나. 반면에 클리오는 지금 뭐 굉장히 사세를 확장하고 있어요. H&B, 온라인, 중국, 일본, 미국까지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죠. 좀 업체마다 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는 이제 크게 정리하면은 뭐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대형 화장품 회사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이제 ODM이죠. 말하자면 자기 브랜드가 아니고 OEM이나 ODM 형태로 들어가는 데들은 괜찮은 것 같고, 일부 중소형사는 회사마다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화장품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2021년도, 2020년도는 워낙 안 좋았을 것 같고, 21년도는 좀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시장을 볼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국내 내수 수요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40%, 50%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시장에 철저하게 의존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요는 별로였지만 중국 수요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수로 안 잡히잖아요. 수출로 잡히죠. 네,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뭐 면세점 채널 매출,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현지 매출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았죠. 그래서 20년에 안 좋았던 만큼 21년도는 그래도 좀 회복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4분기 실적은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건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아, 지금 면세점 채널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건 국내 면세점. 그렇죠. 국내 면세점에서 이제 따이공들이 중국 따이공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가는 거거든요. 보따리 장사들이요? 그렇죠. 요즘 뭐 직접 오지도 않아요. 그냥 전화해가지고서는 그냥 여권하고 그 항공권 티켓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는데 이제 상당히 그 면세점 채널이 원래는 여행자들의 그런 소비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기업형 따이공들의 소싱 채널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면세점이 아니고 그냥 무역 상사? 아, 그래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채널이 좀 성격이 왜곡돼 있고 그리고 유통은 그래요. 유통은 수요처가 다양할수록 좋거든요. 수요처가.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뭐 개별 여행객도 있고 패키지 여행객도 있고 소형 따이공들도 있고 기업형 따이공들도 있고 이렇게 뭐 화장품 달라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이 뭐 A에다 팔고 B에다 팔고 막 이러면서 마진을 취했는데 지금은 기업형 따이공밖에 없거든요. 물건을 팔 때가 관광객들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없으니까 소형 따이공들도 한국 잘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소형 따이공들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기업형 따이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협상력이 기업형 따이공들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럼 마진이 더 떨어진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달라는 가격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세점 업체들이 사실은 거의 BEP에 그냥 팔고 있는 겁니다. BEP에. 근데 이제 안팔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면세 유통 인프라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인프라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점원들 같은 게 직원들도 다 바이링규얼, 그러니까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한국어, 영어를 다 하는 친구들이라 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자를 수가 없어요. 면세점 다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인프라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에스티로드나 로레알이나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같은 이런 브랜드 업체들한테도 바잉을 매입을 안할 수가 없어요. 한번안 하면 어차피 지금 하이난 중국 면세점 같은데 물건 달라고 난린데 한번 그렇게 끊기면 다시 또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고정비나 어떻게 좀 건져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BEP 유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BEP입니다, 지금. 그런데 더 깎아달라고 또 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후 같은 경우에는 아유 난 이제 면세점 업체들이 브랜드 업체한테 가격을 조금 이제 정가를 하는 거죠. 비용을. 야, 우리 지금 적자 날것 같다. 너희도 좀 조금만 더 싸게 팔아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후는 가격 싸게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면세점 판매 가격하고 중국 현지에 또 리테일 판매를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이건 이제 싸게 풀리니까 면세점까지 네. 세금이 없으니까요. 웨이신 유통 같은 데서 이제 싸게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뭐 1, 2년 팔고 끝내는 브랜드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면은 브랜드 인지도에 훼손이 돼요. 신뢰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력을 유지한다는 말은 결국 가격을 얼마만큼 통제하느냐 이거하고 굉장히 그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우리가 못 팔겠다 이렇게 한 거죠. 또뭐 이미 11월까지 물건을 많이 팔았으니까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성과 냈고 우린 다음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는 LG 생활건강 실적이 좀 미스가 되고 근데 이제 면세점이나 이제 신세계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따이공들이 후를 많이 사가지만 그렇다고 후만 사가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화장품 소비자들이 요즘은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들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랑콤이나 에스티로더나 뭐 겟랑이나 그러니까 그런 화장품 팔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신라나 호텔신라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실적에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한국 화장품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안 그래도 화장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가운데 후까지 안 팔려? 이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면세점까지 위축이 된 거죠. 또 아모레퍼스픽도 덩달아 빠졌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중국 내 고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럼 그거는 중국 내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위치가 흔들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LG생활건강이 사실 뭐 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뭐 한 200억 빠진 것보다는 지금 이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인데 근데 겨우 200억 영업이익 빠졌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10% 떨어지느냐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뭐 보세요, 근데?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달에 회사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한 거고 예전에도 방판 시장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스픽이 12월 달에는 물건 안 줬어요. 방판 아주머니들한테. 왜냐하면 뭐 어차피 1년 성과 다 냈고 올해가 매출이 또 너무 좋으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예? 그렇죠.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맞아요.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개별 성과금을 평가할 때다 11월 말로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는 오히려 너무 실적 많이는 부담스럽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4분기가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비수기입니다. 예. 일부러 매출 줄이기도 하고 막 재고 처분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력을 그 측정하는 그런 그 파라미터로는 12월 실적은 좀 아니고 관군제나 이제 6.18 행사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뭐 후가 상당히 잘했거든요. 글쎄요, 저도 뭐 리포트를 본것 같은데, 광군제 끝나고 나서 후가 뭐 많이 팔려갖고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의심은 당연한 거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1월 말에 있을 텐데, 1분기 동향. 아마 투자자들이 여러 크로스 체크를 할 거예요. 면세점하고도 할 거고, 뭐, LG생활건강하고도 할 거고. 그런 크로스 체크의 결과, 아, 이거는 이상이 없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판명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주가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